안녕 토리들, 다람냥이다람. 오늘의 볼것은 정말 많은 토리들이 요청해줬던 이 200억짜리 루 23세 잔으로 슬라임 만들기입니다. 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목소리를 좀 우아한 톤으로 바꿔봤어. 아 혹시 이 잔에 대해서 모르는 토리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가난한 다람냥이랑 부자 다람냥을 가난한 다람냥이 이제 풀떡 개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다람냥 그랬더랬죠? 잘 모르겠으면 여기 요거 내 손가락 끝에 보이지 이거? 요거 클릭해서 보고 다시 여기로 오면 돼. 여기 다시 와, 알았지? 딴 데 가지 말고 다시.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Let's get it! 그릇 입장! 오늘의 풀은 블루모풀! 내가 이 200억짜리 이 루이 13세 잔에다가 이 풀을 내가 풀을 네 부었습니다. 네 드디어 여기다가 풀을 부었네요. 풀 한 컵 우아하게 쪼르릉 싹싹 긁어서 슬라임에 넣읍시다. 그 다음 이 루이 13세 잔에 부다 친구 요르레 히히가 보내줬던 알프스 천연 암반수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컵. 딱 한 컵 나왔네. 좋아. 아니 근데 이거 수딩젤도 이거 한 컵 다 넣어야겠지 이거? 아니 이번에 수딩젤 세 통을 샀는데 이거 뭐 다 때려 넣다 보니까는 이게 마지막 통인데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머 200억짜리 잔에 담긴 이 수딩젤의 이 영롱함. 어우 엄청 고급져 보인다 정말. 어머. 오늘 컨셉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때려 넣어봅시다. 나도 모르겠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미래 다람냥이 알아서 하겠지. 1차로 한번 섞어주고 쉐키. 뭔가 이 쉐키쉐킷에 지금 텐션이 안 올라가네. 이럴 땐 짝대기 두 개로 쉐키 쉐키 이거 안 돼. 여기에 액티도 한 잔. 꽉꽉꽉꽉꽉꽉꽉꽉꽉 시원하게 꽉꽉꽉. 일단 요 상태를 한번 반죽을 해볼게. 이거 반죽을 해가지고 뭐 상태를 봐서 번다를 이렇게 뭐 집에 놀러오라고 할지 뭐 어쩔지 한번. 이 택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반죽은 역시 써마시죠? 미끄덩. 반죽이 다 됐는데 이 정도면은 번다 다시 집에 가라고 해도 될것 같아. 뻔뻔다람냥 없어도 될것 같은데? 아니 봐봐. 손붙음이 엄청 심하긴 하거든 이게? 근데 이거 봐. 이게 흐름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뭔가 너무 재밌어. 사실 액티가 좀 더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뭐 루이 13세 잔으로 넣기로 한 거니까 아니면 요 접시만큼 한 접시 이렇게 딱 아니 사실은 블루모프를 이번에 단독으로는 이렇게 많이 때려 넣은 건 처음이거든? 근데 얘는 엄청 뭔가 흐름성이 장난이 아니다. 이거 뭐 책상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책상 밑에 주르륵 어떻게 내 손 어떻게. 다람냥은 여름이 너무 싫어요. 안 그래도 용암손인데 슬라임 다 들러붙잖아요. 평소에 다람냥이라면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때려 넣을 테지만 오늘은 고상하게 잠깐만 손 상태는 고상하지 않네. 고상하게 기본에 충실한 슬라임 색소도 넣지 않고 이렇게 화이트 퓨어한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봤어. 여기 책상이 흐른다. 아니 이거 느낌이 너무 새롭다. 쫙쫙쫙쫙쫙쫙쫙 뜸칫 뻐뿡. 와우 출방함 그 자체. 짜잔 슬라임 장갑 혼자서도 잘 놀아요. 슬라임 컵받침. 자 오늘은 정말 많은 토리들이 요청해줬던 요 200억짜리 루이 13세 잔으로 슬라임 만들기를 한번 해봤는데 손부터는 좀 많이 심하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느낌의 뭔가 지글지글리스러운 슬라임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다 한번 담아볼까? 자 우리 토리들 먹으면 안됩니다. 이걸 깜빡했네. 새끼손가락 엣지 요렇게인가? 요렇게? 자 그럼 우리 토리들도 바쁜 일상 속에 따뜻한 차 한잔하는 시간 가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쭉쭉쭉쭉쭉쭉. 아 이거 슬라임 느낌 너무 재밌다. 촥촥촥촥촥. 아니 그동안에는 이 루이 13세 잔에 항상 물만 담았었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부엌에 갖다 놨었거든? 근데 이제 이 루이 13세 잔은 제 겁니다. 엄마 미안.